주문진상입니다. 올 토요일에 오후 주문진의 수산시장 만나보시겠습니다. 자연산만 판매해요. 주문진 어민 수산시장 만나보시겠습니다. 야, 오징어 멍게 해삼 카자니 아기도 보이고 송개도 보이고 문어 가자미 두 마리 5만원부터 영생으로는 장사 안 나오셨네요. 대구 와 5만원부터 15만원까지 현진호 문어 25,000원. 안녕하세요. 사람 많으세요? 아, 나도 다루에서 오는 거야, 지금. 아주 뭐, 사람 엄청 많아. 안 가셨어? 갈 시간이 없죠? 내일 마지막인데. 상준호. 문어가 많이 들어왔네. 요즘 문어 시세는 어때요? 괜찮아요. 한 3만, 한 5천 원에서 뭐, 3만 원. 어, 비싸지 않네. 성의로. 성의로 오랜만이에요. 모르죠. 모자도 바뀌었어. 모자 쓰지, 안경 쓰지, 마스크 쓰지. 눈만 보이니까. 알아보세요. 5만원부터 17만원까지. 성의로입니다. 새송어는 뭐 참치가, 다랑어가 많이 들어왔네. 내 이름은 다랑어? 안 써놔도 알지. 다랑어 얼마짜리 이거? 2만원 되겠습니다. 점심 잡세요? 길동호 장사 많이 했네요? 많이 했어요? 단호장에 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민수산시장이 상인들만 있습니다. 많이 잡수고 그 국수 먹어도 돼? 이걸 하나 뜯어. 홍길동 까치고 굴다리 광어 다 있네. 경광어. 어천 잠수기호. 이 이름이 바뀌었네. 어디 언제 처음부터 바뀐 거 이거? 어천에서 어천 잠수기호로 바뀌었네. 요즘 많이 잡아와요? 뭐 잡아와야죠? 해삼 멍게. 안 잡힌대? 네. 아, 자연산 석 3만원짜리, 2만원짜리. 멍게가 좋습니다. 5,000호에 계장님이 잡아오신 멍게. 어쨌거나, 많이 파시고. 다음에 또 봐요. 손님이 너무 없다. 오늘 단호장에다가 손님들 와. 일광어 백경어 놀고 계시네. 놀고 있어. 손님들이 저기 나갔는데 단호장에. 단호장 갔어요. 근데 그쪽에서 오는 거지. 예? 거기서 오는 거지. 단호장 사람 많지. 아유 막 무슨 말이야. 나와가지고 그다지 그 찍어가지고 저희는 장사에 이제 막 한 4만이 만원 이런 거 씹고 나면은 수상하게 고기가 말라. 다들 지름값도 못하고 이제. 서해? 서해로 나가세요? 서해는 이제 보통 이제 동해는 오징어 끝난 거. 이 지진 때문에 그런 거지. 예? 지진. 지진? 지진 영향, 지진 영향. 어, 또 동해 지진이 있었어요. 어, 몰랐어요? 오늘은 뭐 장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배가 다 썰어갔다 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나도 보니까 이 배 이 기름값에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면 수천만 원 아니야 한 달에. 그렇다고 했으면 서해까지 가 잡아올 수는 없고. 가요? 가요? 응. 오. 제주도까지도 가요.
그럼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저기 냉동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가로로 끓는 게 아니고, 아니, 냉동을 안 가지고. 또 무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냉동으로 끌고 오더라고요. 배들이. 그래서 배들. 근데 양이 적고 하니까. 우리 배 같은 경우도 아예 가가지고, 양만 좀 나오니까 냉동이 끓고. 그리고 당연히 바로 오는 겁니다. 바로 오고. 아. 요 연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 그냥 계속 멀리 가니까 기름값만 들고. 어쨌거나 힘내시고. 오징어 몇 마리 오늘? 몇 마리 많이. 세네. 대부호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안 나오나 봐요? 얘네들. 오징어. 야, 얘네들 거꾸리 생기나? 아니, 이게 물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손님이 없죠? 없어요. 대구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금영호는 뭐, 너무 많이 장사 잘 되죠? 근데 요새 손님 없어요. 월, 하, 수, 목까지 쉬고, 금토 나왔지. 아, 평일에 쉬는 거야? 쉬었어. 아유, 손님 너무. 그게 이 저기 영향이 크네. 응, 그렇지. 아. 거기는. 다음 내일까지 하나? 내일 마지막이야. 올해는 길게 하잖아요. 네. 발을. 길게 하고, 그리고 올해는 보면 이제 단어가 잘 되니까. 사람도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어제도 차가 그렇게 많이 막혔다는데, 여기 사놓고, 그거 당하는 거야. 거기 장사가 밤 10시까지만 하니까. 10시까지 더 하겠지. 아, 10시까지밖에 못해. 아, 이제는? 네. 시에서 이제 딱 거느렸지. 그때는 막 밤새도록 했는데, 옛날에는. 아, 그래? 응, 옛날에는. 그 각설이 같은 건 밤새도록 하겠지. 어쨌거나, 참복도 들어와 있고. 얘네들은 얼마짜리, 이거? 이야, 참복 좋은 것도 봤어요, 분명. 그 오징어는 요즘 많이 안 잡혀, 이게? 많이 안 잡혀서, 우리, 경기 가격이 비싸. 우리 17만 3천 원까지 나와. 어이구야. 도와주고. 그니까. 많이 나오니까. 그니까 손님들이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야. 네. 그 메시코 보고 오면 아마 늦었어. 우리 오징어 사가지고 가세요. 자, 화이팅. 동신호. 단호. 장사를 많이 하셨나? 땀을 뻘뻘 흘리시네. 손님이 저쪽에 다 있어요. 창원호. 삼 오징어. 대구 최동호. 해돋이호. 합동호. 합동호 반갑습니다. 손님 많았어요? 저기서 대구까지 오는데 손님 많았어야 하는데 한 명도 손님 많았다는 소리 없네. 아니, 진짜 없어, 요즘. 그러니까. 저기. 바로. 여름철에도 그게 사람 무서워. 어제 단어 풀어줬어, 좀 나중에. 단어가 내일까지니까 좀 낫겠지. 안 나요. 안 나? 여름, 어제 방학. 여름 들어가면 끝이야? 방학하고 있었어, 대장생활을 나중에. 근데 원래 이맘때가. 안 될 때지. 양도 없고. 물이 수온이 올라가니까. 아. 수온이 올라가면은. 오징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오징어도 안 나와, 미치겠어. 그러니까, 서해, 서해 쪽으로 다 도망가나 봐. 오징어가 안 나와, 안 나와가지고. 오징어라도 많이 나와서 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이게. 손님들은 자꾸 계속 오해를 하고. 엄청 싸다는데, 뭐 얘기하면 싸다고 뭐 나오고, 자꾸 제방. 안 나와서 오징어 한 마리가 15,000원인 거야.
내일까지요? 내일 안 갔어요. 장사라도 어떻게 해요? 장사는 뭐 내일 몇 년을 갔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 아 맞네. 그래도 올해는 엄청 많더라고 사람들. 어렸을 때는 저렇게 맨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매일. 여기서? 응. 이게 재밌어.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네도 타고. 요즘은 꽃그네. 꽃을 쫙 달아놨어 그네에다가. 그게 이쁘더라고. 아. 그래도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해져가지고 볼 게 많아요. 먹거리 장소는 둘째 치더라도 행사 프로그램이 많아. 나도 오늘 그 전통 홀대식 하고 아침에. 그 다음에 그 저희 오사카에서 온 교포들이 우리 그 전통 무용 하는 거. 그거 보고 왔어. 어쨌거나 단오제 때문에 영향이 많이 받네. 어민수산시장 뭐 내일까지니까 뭐 내일 이후부터는 많이 손님들 이쪽으로 몰려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단오축제장으로 많이 가셨는지 어민수산시장에는 손님들이 이와 같이 오후 지금 1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탕탕탕탕 다음 주부터는 좀 많이 손님들이 오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어민수산시장 파이팅 하세요.